안녕하세요, 여러분. 말리티입니다. 오늘 이제 둘째 아들을 보냈습니다. 예, 오늘 아들한테 아버지 굉장히 대단하십니다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왜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3년 6개월 정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집중한 거라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또 뭐 있죠? LG화학, 포스코 퓨처에, 그리고, 중앙 첨단 소재, 20% 올라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사줬던 것 같은데 오늘 하루 많은 수익이 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한 450만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한 50만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우리 아들도 깜짝 놀라는 거지. 네,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3년 6개월 이제 박순혁 이사님이 이제 금양 이사, 사회 이사할 때부터 제가 이제 박순혁 이사님의 8대 종목을 이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삼원계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됐고, 깨닫게 됐고, 이제 중국 배터리와 우리나라의 배터리의 격차를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박순혁 작가님이죠. 우공이산 TV를 이제 운영 중이신데, 그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있지만 제가 주로 보는 거는 박순혁 작가님 영상이랑 선대인 TV 영상을 봐요. 선대인 TV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이제 엔캠 같은 경우는 좀 비싸죠. 전해액을 만든 회사였는데 그 엔캠과 이제 동업 관계가 있는 게 이제 중앙 첨단 소재예요. 여기서 이제 리듐염을 만들어. 리듐염. 그러니까 이제 리듐 값이 지금 돌아서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2차 전지가 무섭게 타오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반도체가 오르면요, 2차 전지가 고꾸라지고 반도체가 내리면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급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가 뭐 거진 5만 9천 원까지 빠졌다고 오늘 6만 원 회복했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총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G화학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거야, 2차 전지 쪽으로.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도요다나 그 파라소닉 합자회사의 양극재를 거진 한 45조 정도 이제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도요다 같은 경우는 삼성보다 시총이 큰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도 그런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있지만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굉장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막 걷는 애들인데 LG화학을 초이스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응급제, 양극재, 뭐 전해핵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제 1차가 이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수직 계열화가 돼 있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에, 뭐 포스코 엔캠, 포스코 인터내셔널 수직 계열화가 되고 있는 거야. LG화학, LG엔솔 맞잖아요, 그렇죠? 만들고 있는 수직 계열화가 이제 세 군데가 딱 되는 건데 그 대장주들은 다 오르고 있는 거야.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저는 28층에 잡았습니다. LG화학이 여러분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회사야. 주식을 뭐 82%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어요. ETF가 그 물려 있어서 그래. 근데 11월 초에 ETF가 만기가 되면요, 그때부터는 홀홀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에코프로라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의 공매도가 물려 있습니다. 공매도 아시죠, 여러분? 이제 11월 달부터 불법 공매도, 이제 뭐 무차익 공매도 하면은 뭐 무기징역까지도 때린다고 법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이제 제대로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 이쪽으로는요, 여러분 이제 대단한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만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도 천만 원의 돈을 주면서 자신감 있게 이제 밀었던 거죠. 그리고 중앙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10,100원에 들어갔는데 오늘 현재 20% 올랐습니다. 12,000 좀 올라갔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뭐 150, 200씩 나눠서 사준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은 팔지 마라. 그리고 너가 이제 뭐 알바든 뭐든 알뜰하게 살면서 아빠가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슬쩍 보내줄 테니까 좀 공부 좀 해라. 경제 공부 좀 해라. 그래갖고 이제 보내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링크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돈 벌기가 굉장히 좋은 시대입니다. 저도 솔직히 뭐 2차 전지 한쪽으로 거진 비중을 한 80% 정도 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이 2룸짜리인데 전세, LH공사에서 전세가 8천만 원이 있었어요. 전세를 빼줘야 되니까는 이제 제가 그때 2차 전지를 이제 좀 약간 좀 익절도 했고 손절도 했겠죠. 그래서 8천만 원을 벌었던 거예요. 전세 빼주고 이제 이번에 와서 또 사 모았죠. 저점에, 진짜 저점에 샀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7만 원대입니다, 여러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15만원, 16만원대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28층, 28만원대에 잡았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16,000원, 17,000원대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오늘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에너지 아닙니까? 원자력.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나라 체코부터 이제 유럽 쪽으로도 이제 많은 원전 수출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좀 장기적 모멘텀으로 보고 가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첫날인데 아들 사주고 첫날인데 아들한테 줬던 돈 거의 50% 이상은 회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작. 캐즘은 끝났습니다. 우선 그 예가 뭐냐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코로나 전에는 여러분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항산화 미세먼지가 날아왔어요. 그렇죠? 뭐 미세먼지 농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한 5개월 정도 한국에 있으면서 그런 게 없어졌어. 우선 첫째 한국도 전기차 보급률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EV들이 EV4 같은 경우는 100대 중에 자동차 100대가 팔리면은 30대는요 그 전기차가 팔리고 있는 거야. 이게 현대 현기차에서 EV 전에는 중국 배터리를 썼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박순혁 작가님의 이제 많은 이제 공격과 그런 걸로 바뀐 거야. 그래갖고 이제 뭐 SK, 온,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쓰니까는 이게 한번 충전에 주행 거리가 580km까지 나오는 거예요. 안전하고 재활용도 가능하고 환경이 깨끗해지는 거야. 중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지금 현재 전기차 보급률이 48%랍니다. 그러니까는 확실히 넘어오는 게 덜하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거진 15억 대 정도의 자동차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바뀌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급률이 90%가 넘었습니다. 왜냐? 거기는 여러분 이 빙하가 녹는 게 보인대요, 눈으로. 그러니까는 지구 환경이 바뀌는 거를 진짜 눈으로 직접 보니까는 야 이거는 안 바꾸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가장 큰 이득이 여러분, 뭐 알바를 하고 식당에 다니고 뭐 생선가게 다니고 가락시장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한국은 여러분, 전기차들이 너무 멋있게 잘 나와요. 미래 자동차 같이. EV3, EV4, EV9, 뭐 EV8, 뭐 이런 거 하여튼 되게 잘 나오더라고. 제네시스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테슬라 다음에 GM 다음에 1위죠. BYD인가 2위가? 근데 중국차는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 인천 청라지구에 벤츠 E클래스 불량 가지 않습니까? 중국 배터리. 중국에서는 불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도. 이제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15억 7천만 대야. 이전 세계 차가. 그중에 배터리가 여러분 차값의 45에서 50%를 차지합니다. 근데 지금 전에는 내연기관 차가 쌌어. 전기차 비쌌고. 국가 보조금이 필요했거든요. 가격을 낮췄는데 이제는 여러분 뭐 리튬값도 많이 떨어졌고 하다 보니까 전기차 기술도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가격대가 비슷해졌어요. 좀 지나면 어떻게 될것 같아? 좀 싸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전기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 불나면 타 죽는다, 통구이가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전기차를 타 보신 분들은요, 전기차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 가성비가 좋잖아요. 유지비가 적게 나가고 세금 혜택도 받고 지구 환경도 깨끗해지고. 그러니까는 전기차가 이 전기차 패러다임이 안 바뀔래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 3년 전부터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노래를 부른 건 아실 거야, 우리 여러분들은. 제 영상 좀 보신 분들은. 그 이번에도 뭐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도 거의 29% 올랐죠. EV 첨단 소재. 다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제 세안 메카닉스 하여튼 뭐 하이드로 리듐 뭐다 올랐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3년 6개월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런 잡주 같은 거는 쳐다보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EID에 여러분 1450주가 물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년 8개월째 지금 여러분 거래 정지가 돼 있어. 그래봐야 뭐한 3,4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저렴하게 들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동전 준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배임 횡령에 대해서 몰랐던 거지. 주린이다 보니까. 근데 이젠 깨달았어요, 여러분. 걔 잡주는 사는 게 아니다. 될수 있으면 그 분야의 대장주. 뭐 반도체 하면 여러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닙니까? 방산 하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로봇 하면은 네? 뭐 많지 않습니까? 뭐 레인보우 로보티스나 아니면 뭐 포스코 엠텍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만큼 제가 확실하게 깨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들들한테 이제 아니 우리 둘째 아들한테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해줬는데 오늘 평균 수익률이 한 7, 8% 됩니다. 우리 아들도 놀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갖고 아 아버지 대단하신 것 같다. 자기가 이제 눈을 뜬 거지. 왜 자기 계좌에 이렇게 빨간 불이 딱 켜졌으니까요, 여러분. 에코프로비아, 포스코 퓨처, LG 화학. 오늘 뭐 난리 났습니다. 중앙 첨단 소재. 또뭐 있지? 두산 에너빌리티. 포스코 홀딩스는 안 사줬어요, 여러분. 에코프로, LG 화학, 만차 이렇게 사줬습니다. 초이스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 제 영상 보시고 여러분 지금도 안 내렸습니다. 제가 찍어준 종목만 사도 지금 여러분 물반 고기반이 아니에요. 물 10%, 20%, 고기 8, 90%입니다. 2차 전지는 여러분 이제 홀로 날아갈 거예요.
앞으로 1, 2년 후에는 여러분, 이 전기차 보급률이 기하 급수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워낙 좋아요, 여러분. 전기차 다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이제 좀더 좋은 전기차가 나와요. 2025년, 2026년도에는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도 그랬잖아요. 갤럭시 1, 2 때는 뭐 허접했잖아요. 속도도 느리고. 근데 점점점 지금 갤럭시 2N이 포카이 나왔죠? 점점점점점 좋은 이런 스마트폰이 나오듯이 전기차도 여러분, 이제 몇년안 됐잖아. 그쵸? 지금까지 나왔던 전기차들은 좀 허접한 거야. 근데 앞으로 나오는 전기차들은요, 더 안전하고, 더 유용하고, 더 깨끗하고, 더 가성비죠. 그런 전기차들이 점점점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도요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전기차를 경시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차 싶은 거지. 왜 그러냐면요, 유럽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차를 타면요,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페널티가. 이제 2035년부터는 여러분, 내연기관차, 휘발유차 타면 여러분, 세금을 두둑이면 탄소세를 냅니다. 그게 몇 조야, 1년에. 그러다 보니까는 완성차 업체들이 부랴부랴 다 바꾸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가 그래도 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 기아차도 괜찮을 것 같아. 전기차 이런 배터리 만드는 건 우리나라가 진짜 글로벌 넘버 1입니다, 여러분. 청라에서 불러하면서 모든 완성차 업체에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산 안 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배터리를, K 배터리를 씁니다. 여러분, 우주의 기운이 오고 있습니다. 제 영상 기쁨으로 듣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진짜 정신 차리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곧 계좌 공개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말리티는 여러분. 아주 행복합니다. 점을 봤는데 여러분, 10월달부터 돈이 막 엄청 들어온다는데, 아, 진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금투세가 여러분, 예? 민주당 지금, 민주당 새끼들은 국민들을 개 돼지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야, 금투세를 유예를 시키든 폐지를 시키든 빨리 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가 멍들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금투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인생에 몇번 오지 않는 기회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말레TV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뿌잉뿌잉. 코코코. K 배터리, 화이팅!